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전남 공천이 차일피에 미뤄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배심원단 확보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자동차 판매 사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조합원들은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도전기를 조금 긴 뉴스에서 만나봅니다. 비축량 부족과 작황부진으로 양파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광주전남 공천 방식 발표가 미뤄지면서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광주 예비 후보들은 공천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수기 배심원단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공천 방식 발표를 또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원외 단수지역으로 이영섭 비대위원회 광주 광산을만 확정했습니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전략 공천이 확정된 광주 서구를 제외하고 16개 선거구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선 지역이나 공천 방식 결정을 자꾸 미루는데 어떤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며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다 맞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좀 다 정리가 되면. 국민의당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공천 배제된 임내원 의원은 공천 배제 이유와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라고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저는 저와 광주 시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광주 지역 총선 후보들은 수기 배심원단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100명 선에서 200명 선으로 구성될 수기 배심원단이 공천의 당락을 결정할 결정적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에게 동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홍진태 후보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홍 후보는 주민 1,200명을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에서 임택 후보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민주는 48시간 동안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 뒤 당무위 인준을 거쳐 공천을 줄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꽃샘 추위는 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일 오후 한때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현재 전남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여기에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날리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3.2도, 나주 영하 3.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 3도, 곡성 구례 7도, 광양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의 한 현대차 판매 대리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 판매 사원들이 사실상 해고된 건데요. 사원들은 노조 가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크레인을 타고 올라간 한 남성이 현대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간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사업자를 반납한 대리점의 간판을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점이 문을 닫기 전에는 이곳에 차량 세대가 전시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대리점 폐쇄는 판매 사원 10여 명이 노조에 가입한 뒤에 벌어졌습니다. 사원들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는 용역 계약서 작성 요구와 점장의 잦은 언어폭력 등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에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사 측이 노조 탈퇴를 계속 압박했고 본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점장이 사업권을 반납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번이 취소되면서 판매 사원들은 영업활동을 하지 못해 사실상 해고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 대리점을 폐쇄하고 뭐 사본이 취소도 되고 어떤 뭐 시간 중에 한 며칠 만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게 잘못입니까? 이게 잘못이야 이게. 현대차 광주지역본부는 해당 대리점은 직영이 아닌 개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라며 사업자 반납은 본사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대표님이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한 겁니다. 해지 요청을 해도 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보통 이렇게 금방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아니, 저는 들을 말씀 다 드렸거든요. 점장은 수차례 연락해도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보겠다며 노조 가입을 택한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대리점 폐쇄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공노 가입 투표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시 공무원 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은 광주시청. 음식 배달이 줄을 잇습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부서원들의 음식을 사무실로 배달시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일 때문에 공무원님 밥을 좀 불러주라겠어요. 구내 식당에 갈 때도 간부들이 동행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 시청사 곳곳에는 직원이 배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시청사는 오전 한때 출입구 대부분이 폐쇄됐고 입구마다 청원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시 공무원 노조는 광주시가 투표를 방해하고 있다며 규탄했고 인권 옴부즈맨 역시 시민의 자유로운 청사 출입과 노조의 투표 활동을 보장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시민의 시청 출입을 막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다루는 게 시민시장의 본모습이란 말인가. 업무 시간 외 투표를 사실상 허용했던 광주시장의 당초 방침과 달리 광주시가 투표 방해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투표를 하기만 해도 징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어서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100만 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중대 현안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정부가 불법 노조로 규정한 전공노에 가입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추진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0년과 2014년에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노조는 현 정부 들어 단일 노조로서는 맞서기 힘든 공무원 성과 퇴출제 통과 등이 이어져 상급단체 가입을 재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동료 여경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경찰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광주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폭행한 혐의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35살 A경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동료 여경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여경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A경장을 체포했습니다. 또 A경장이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해당 여경이 주장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성인의 지인실에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하더라. 촬영한 동영상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경장은 폭행 혐의의 경우 일부 시인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장과 동료 여경은 지난해 8월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둘은 각각 감봉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지방의 한 세무서 간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다른 세무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당 업체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인에게 단지 빌린 돈일 뿐이고 얼마 뒤 모두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요즘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바쁜 때죠.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요. 나주의 한 시골 학교에는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 두 분이 입학해서 배움의 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할머니의 학교 생활을 조금 긴 뉴스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로 89과 79의 최일순, 최연순 할머니. 요즘 두 할머니는 아침마다 일찍 집을 나섭니다. 할머니들이 발걸음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 전교생 25명의 작은 시골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이는 같은 반 아이들입니다. 정식으로 그러면은 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다니겠다는 의사를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신청을 해서 취약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취약통지서에 의해서 정식 입학을 하신 거죠. 올해 반남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할머니들을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동화책을 읽는데요. 목욕도 꽤 괜찮은 일인 것 같다. 그러나 할머니들은 다른 공부를 합니다. 자, 유난히 잘 읽었어요. 경연이. 아직 글자를 떼지 못해 글씨를 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발표 수업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해봅시다. 잘했어요. 연순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신가요? 안 보이시... 의리의리하여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눈이 어두워 공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예 야 예 기 예 코 코 룰 룰 예 이 이 야 예 기 예 리을 룰 을 범 법 법 예 시 시타 예. 붙임 글씨가 안 보이고 받침을 몰라서 못 쓰겠어. 넌 이런 것 조금 내가 하고 힘들어서 일하기도 들어왔지.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할머니들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지만 글씨를 몰라 더 답답합니다. 할머니들이 복도에 나서면 전교생들이 모여듭니다. 두 할머니는 이미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많은데요. 들어와서 신기해요. 할머니들이 착해요. 여기 1학년 애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시간도 잠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잘했어. 그러면 다음 연순이 이건 뭘까요? 예, 모두 연순이에게 박수. 칭찬에 기분이 좋습니다. 일순이 뭘까요? 예, 일순님에게 박수. 굉장히 집중력이 모르시지만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또 아는 것을 또 옆에 분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고 그 아이들에게 참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들은 아이들의 부축을 받으며 급식실로 향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증손자뻘 되는 아이들, 아들쯤 되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점심은 가족과 하는 밥상처럼 단란합니다. 집에서는 반찬이 한 가지면 한 가지 문제, 그거는 끝마다 메뉴 바꿔서 이러고 정성들여 세줄게 맛있지요. 즐거웠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학교에서 집까지 5분도 안 되지만 무릎 수술을 받은 할머니들에겐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일순 할머니,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숙제가 많아요? 그냥 이제 숙제 해봐야죠. 모든 게 늘 해봐야 안 죽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못 다니라 집에서 밥하고 얘기 보고 하라고 학교를 못 보냈어요. 학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가고 잡았지. 아 늙어도 가고 잡은데 젊었어 안 가고 잡았어 애기 때. 나 못 배운 것도 한스러운데 가난한 살림에 자식들도 뜻대로 가르치지 못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자식들을 공부시키면 뽀뽀를 친정애로 편지 같은 것 하고 한다고 어르신들이 성낙을 안 하고 학교를 못 가게 안 가르쳤어요. 그 전에 작은 놈이 군대 가고 학교에서 상장 타갖고 뭐 전개 푸뜸하게다가
말 몇 자리 써서 놔두고 가고 가고 해라. 이제 엄마가 공부 많이 해서 그런 거 읽은지 알고. 그러면 그놈 보듬고, 편지 보듬고 울고. 많이 슬펐지요. 가난과 시대의 굴레 속에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해 평생 가슴에 한이 된 최일순, 최연순 할머니. 이제 늙어갖고 이거 뭐 주책이요. 동네 나가면 부끄럽기도 하고요. 늙어갖고 그 나이 갖고 공부해서 어따 시험 보려고 공부하냐고 하면 말 대답하기도 못하겠고 참 외로워요. 바람이 있다면 잘해갖고 너무 많이 오죠. 어디 테레비도 보면 글씨도 줄줄 읽어보면 쓰겠고 어디 가면 밥 게시판도 보면 쓰겠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요. 89과 79의 초등학교에 입학한 최일순, 최연순 할머니. 두 할머니에게 초등학교 입학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자 평생의 숙제를 풀기 위한 용기 있는 도전입니다. 조금 긴 뉴스 박수인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명산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꼭 3년이 됐습니다. 주말에 산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무등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 이영석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민의산에서 국민의산으로 국가대표가 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관리체계가 변화되면서 도립공원에 비해 관리직원이 2.5배가 증가한 114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네. 관리 예산도 8배가 증가한 140억 원이 매년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분야에도 60%가 증가한 3,691종이 발견되었고 공중변소 등 안내판과 각종 편의시설들이 868개를 시설 또는 정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네. 자연 해설 프로그램에 3년간 11만 명이 참여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공원 면적도 2.5배가 확대되어 생태 문화 공동체가 형성되고 무등산은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지역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국의 21개 국립공원 가운데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불법 행위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현황을 좀 짚어주시고 대책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무등산은 한례상 북한산 다음으로 연간 361만 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 발생된 불법 무질서 행위는 취사, 흡연이 각각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무단주차, 샛길 출입 순이었습니다. 네. 주말과 휴일에는 장불제, 중머리제 등의 탐방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거점 6개소와 5개의 탐방지원센터에 직원들을 전진 배치해서 불법 행위 예방 순찰과 산불 조심 및 탐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민 참여형 현장 관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선진 탐방 문화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탐방객들이 스스로 기초 질서를 확립해서 국립공원 탐방 수준이 높아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올해 또 5가지 핵심 사업도 있으실다면서요? 말씀하실까요? 네. 올해 우리 사무소에서는 지역 통합과 생태 가치를 높여 생태 복지를 선도하는 공원 구현을 위해 5가지 핵심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종 중심의 그 자원 관리에서 서식지 중심의 관리로 생태 건강성을 높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시민 참여형 현장 관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훼손이 심각한 산 정상 부위 중머리째 복원을 통해 무등산의 제모습 찾기를 점차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광주 인근에 생태탐방 체험시설을 건립해서 생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고 네. 다섯 번째는 정상정복보다는 저지대 슬로우 탐방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자연과 어우러진 지역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무등산권 생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광주, 화순, 담양 등 여러 탐방로가 있는데요. 요즘 봄이 오고도 꽃도 피었습니다. 이맘때쯤 우등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탐방로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 무등산 탐방로는 63개 노선에 165km 아주 좋은 탐방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탐방로는 탐방객 분산을 위해서 작년에 광주시와 함께 개방한 제2수원지에서부터 영추계곡, 중머리째를 거쳐서 증신교까지 내려오는 3시간이 소요되는 영추계곡 탐방로입니다. 계곡 물길을 따라서 천연림과 봄, 야생화, 복숙초 등 다양한 식생을 관찰하면서 봄을 느낄 수 있고 탐방로를 따라서 징검다리를 건너면 아름다운 영축폭포도 볼 수 있는 조용하고 색다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네. 자, 끝으로 탐방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무등산은 지금 겨울과 공존하는 해빙 시기입니다. 특히 낙석,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온도차도 커서 산행하기가 조심스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무소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재난 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조치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탐방객 여러분들께서도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탐방 코스를 정해 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체온 유지를 위해 방수, 방품이 되는 여벌옷과 모자, 장갑 등 개인 안전장비와 비상식량을 꼭 준비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뭐 주말 맞아서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네. 무등산에서 봄맞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파값 고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축된 양파 재고가 크게 부족해서 조생종 양파가 본격 출하되더라도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다음 달 말 수확을 앞둔 조생종 양파밭입니다. 대체로 생육 상태가 양호하지만 곳곳에서 녹균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파리에 그 병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면 더 병이 올 것 같아서 이제 걱정입니다. 올해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조생종 양파 주산지인 제주의 작황이 지난해보다 나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2014년보다 10배가량 많은 19만 톤의 양파가 지난해부터 수입됐는데도 비축된 양파는 평년보다 5만 8천 톤이 부족합니다. 고흥 제주도 조생 양파 출하 후에 저희들이 4월 말부터 출하가 됩니다. 금년도의 양파 가격은 대체로 높을 걸로. 현재 양파값은 평년보다 124% 상승한 1kg에 1,700원대. 양파값 고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만큼 춥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에 머물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는데요. 모레 휴일에는 영상권을 되찾겠고 오후부터는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전남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주말에 산행 가신다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낮 동안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3.2도, 함평 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곡성 9래 7도, 광양 8도, 공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 다소 구름이 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봄의 성큼 다가서겠는데요. 주 중반에는 또 한 차례 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